안녕하세요, 다라입니다. 오늘은 수도관의 조명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몇년 전부터 자그마한 수도관을 하나는 사각형이고 하나는 원형 타입으로 두 개의 수도관에 열대어인 구피를 키워왔는데요. 어차피 보면서 즐기기 위해 기르는 관상어인 만큼 수도관 사이즈에 맞는 작은 사이즈의 조명등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써왔던 조명이 물속에서도 넣을 수 있는 방수 조명이었는데 오래 쓰다 보니 그 속으로 어느새인가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또 하나 구매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간단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 영상에 올렸던 RGB바를 이용해서 주방 조명을 만들고 난그 짜투리 RGB바가 있어서 그걸로 수족관 조명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구글. 싱크대 조명 꺼. 싱크대 조명을 끄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싱크대 조명 켜. 싱크대 조명을 켜겠습니다. RGB바는 비교적 열도 거의 없고 용도에 따라 밝기와 길이를 감안하여 필요한 만큼 잘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RGB바로 수도관의 조명을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RGB바가 DC 12V용이니까 DC 12V용 아답터로 RGB바에 이렇게 전원만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RGB바가 세 조각이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모아서 각각 묶어서 아답터의 출력 전원의 방향과 맞게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야간에는 자동으로 조명이 꺼지게 하기 위하여 자동제어를 원한다면 디지털 타이머 스위치를 아답터와 RGB 사이에 하나 추가로 연결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 영상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더보기 영상을 참고하세요. 자, 이 그림은 RGB바에 전원선을 연결한 그림입니다. 이 RGB바는 필요한 만큼 가위로 잘라서 끝부분에 납땜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RGB바를 보면 이렇게 플러스와 G, R, B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로 표기된 부분에는 전원의 플러스를 연결하고 GRB로 표기된 부분에는 어느 곳이든지 한쪽에만 전원의 마이너스를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G는 그린으로 녹색, R은 레드로 빨강, B는 블루로 파랑으로 저는 조명으로 파란색 불빛을 사용할 거니까 B에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선 납땜의 끝부분은 납땜 배선이 움직여서 떨어지지 않게 걸루건을 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수족관 길이와 밝기를 감안하여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3등분으로 했는데 3개를 병렬로 전원선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맞춰서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 전원을 연결하면 원하는 파란색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도관의 청소를 할 때에는 잠시 조명을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탈착이 용이하도록 옷걸이 철사를 활용하여 RGB바를 붙인 막대를 걸루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족관 뒤편 유리에 걸어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머 스위치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타이머 스위치에 대한 세팅 등등의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이미 올려진 저 영상에서 3부로 나뉘어서 올려져 있으니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타이머 스위치의 연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타이머 스위치를 RGB바가 DC 12V 용이기 때문에 같은 전압을 쓰는 DC 12V 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타이머 스위치의 뒷면에는 전원과 스위치의 연결하는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대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1번에는 전원의 플러스를, 2번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4번과 5번은 스위치의 접점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에 관계없이 한 선씩 각각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된 영상을 보면서 왜 타이머 스위치를 달아서 조명을 꺼줘야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자연에서 낮과 밤이 있듯이 물고기들도 낮과 밤이 있어서 밤에는 쉬어야 하며 수족관 조명도 24시간 켜두면 좋지 않으며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고기들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면 건강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밤에는 수족관의 조명을 꺼주고 수면의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물고기를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물고기의 수면 상태는 물고기의 움직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잠들면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들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잠든 물고기는 물속에서 수평으로 떠 있거나 꼬리와 지느러미를 늘어뜨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는 기포 발생기도 꺼주고 물의 움직임도 멈추게 하며 조명도 꺼줍니다. 그런데 기포 발생기는 전원이 AC 타입이라서 AC 타이머 스위치를 쓰고 있는데 이 RGB바의 조명은 DC 타입이라서 따로 DC 타이머 스위치를 장착해서 매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자동으로 꺼지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짜투리 RGB바와 타이머 스위치를 이용하여 수족관 조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라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